네, SK매직 지점장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포곡에 있는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용인 포곡점입니다. 점주님께서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지도를 보니 조금 외진 것 같고, 여기에 장사를 했을 때 설마 될까 싶어서 제가 또 경기도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었는데요. 화안도 주문할 겸 들렀었는데, 여기가 원래 꽃집을 15년째 하시고 계시던 자리고, 그리고 세탁소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세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세탁방 있죠? 그걸 같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꽃집도 손이 많이 가고 세탁도 손이 많이 가는 굉장히 둘다 고노동의 업이었기 때문에 점주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주님이 한 달여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셔서 꽃집과 커피숍으로 과감하게 업종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를 뺀 거죠. 세탁이 돈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일은 많고요. 또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탁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무인 카페로 업종을 변경하셨습니다. 보시면 맞은편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여기가 보면 상업지하고 주거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상업지에 좀 가까이 붙어 있고요. 영상을 찍을 때는 밤 시간대라 사람이 없지만 불이 다 꺼져 있고 저녁 시간대는 유동이 많은 거리였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건물 들어올 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점주님이 다른 곳에 무인카페를 차리는 것보다 꽃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샵인샵으로 매장을 오픈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보면 매장 오른쪽에는 꽃집으로 또 단장을 하셨고 왼쪽에는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를 런칭을 했죠. 지금 칸막이 공사는 안 했고요. 굳이 뭐 낮에는 점주님이 매장에 상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밤에도 여기 동네 분들이 점주님 부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훔쳐가고 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는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셨고요. 보면 또 CCTV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데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난이나 범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어둡고 CCTV가 없는 뒷골목 같은 데서 일어나지, 이렇게 24시 환한 매장에서는 절대 바보 아닌 이상 뭘 훔쳐가지 않습니다. 다 찍히기 때문에 영상장치가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도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낮에 점주님이 또 하루 종일 꽃을 가꾸시고 꽃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크게 낮에는 일이 재료 채우시고 청소하시고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고요. 저녁 때도 꽃집 부분만 불을 끄고 가도 되지만 또 꽃집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꽃집을 불을 켜놓고 가셔도 저쪽으로는 넘어가서 화분을 훔쳐가고 꽃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죠. 기존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우 커피를 품었죠. 지금 창원 도계동 보면요. 공방 하시는 분이 뒤쪽은 공방, 앞쪽은 나우 커피로 같이 매장을 하셨었고요. 여기는 왼쪽은 나우 커피, 오른쪽은 꽃집으로 지금 현재 오픈하셔서 영업하고 계십니다. 요 영상을 찍을 때가 제가 개업한 첫날 같기 때문에 아직 많은 준비가 안돼 있었을 거고요. 용인에서 무인카페를 창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 한번 들리셔서 차도 한번 마셔보시고요. 그리고 매장 분위기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굉장히 이쁘게 많이 꾸며 놓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주님이 꽃집을 또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꽃을 보면서 또 커피 한잔 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나우 커피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장을 기존 업을 하고 계신데, 기존 업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든지, 아니면 업종 변경을, 매장은 위치가 좋고, 뭐,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새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는 업이 조금 지금 시대에는 좀안 맞다, 힘들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업종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집은 어째도 오프라인 고객님도 많지만 요즘은 온라인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을 대로변 혹은 중심지에 안 하셔도요, 약간 변두리에 하셔도 홍보를 SNS,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하시죠?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가 비싸고 권리금이 비싼 장소에 있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렇게 변두리, 약간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매장을 차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사천 벌리에 매장을 하고 계신 사천 보령점, 선구점 점주님, 원래부터 꽃집을 28년 하시다가 요번에 나우커피 매장을 2개 오픈하셨죠? 그분도 2호점, 선구점 같은 경우에는 꽃집을 매장을 큰거 얻어서 반은 나우커피로, 반은 꽃집으로, 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계시니까 사천에 가시는 분들은 꼭 삼천포라고 하죠? 보령점 그리고 선구점 들리셔서 한번 꽃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용인에 계신 분들, 경기도 계신 분들 꼭 한번 주말이나 한번 가셔서 꽃도 구경하시고 또 커피도 한잔하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새가 크게 비싸지 않다, 그런데 공간이 남는다,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용인 포곡점처럼 요렇게 나우커피를 품에 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